오늘은 한국, 미국, 일본 음식 점수와 외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외식 문화와 자영업자 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기 불황과 인력난, 임대료 상승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번 글은 한국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자영업자, 통계와 외식 문화의 현실과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비임금 근로자 비율 OECD와 우리나라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2,80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658만 8천 명으로 23.5%에 달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 수와 변화 요인 한국의 비임금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식당 사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72만 1,979명으로 전체 사업자 수의 약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초로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진 수치이며 장기 불황과 함께 임대료, 인력난, 식자재비 등의 지속적인 인상, 1인 가구 증가와 회식, 혼밥 같은 식문화의 변화, 소비 위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식점 통계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약 575만 명의 인구가 있으며 식당 수는 72만 개입니다. 따라서 인구 110명 당 한 개의 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음식점 분포 제주시의 식당 수에 대한 정보는 2022년 기준으로 총 1568개의 음식점이 있으며 이 중 한식이 855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식 1911개, 치킨 전문점 1507개, 분식 1465개, 제과점업 814개 순입니다. 출처는 소상공인 지능공단입니다. 미국의 레스토랑 통계와 외식 문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3,999만 6,563명으로 추정됩니다. 레스토랑 수는 약 150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미국에서는 인구 약 70명당 음식점 한 개가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많은 레스토랑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음식 문화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만큼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의 음식점 통계와 외식 문화 일본의 인구 수는 2023년 기준 약 1억 2,700만 명이며 식당 수는 약 67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일본에서는 인구 약 185명당 음식점 한 개가 있는 셈입니다. 또 홋카이도 인구는 약 538만 명입니다. 약 25여 개 이상의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홋카이도에서는 인구 약 215명당 식 한 개가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음식점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100만 개에서 140만 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미국도 요즘 한식을 찾기 시작한 것 같죠? LA타임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음식품이 미국 각지로 퍼진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한식을 파는 음식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식이 K-POP과 K-MOVIE에 힘입어 더 빨리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한식을 보면 야키니코와 나물, 지지미, 찌개 등의 음식은 도쿄나 오사카에서도 옛날부터 인기 음식이었습니다. 가격도 비싼 것이 당연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했던 이유는 빠르게 만든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널리 퍼진 중식과도 결이 다르고 일식보다 몸에 좋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에 볶는 과정이 멋진 중식인데요. 각 재료에 넣는 양을 보면 감질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중식을 빼닮은 일식은 우리 음식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요. 많은 음식이 중국에서 왔다고 하지만 통신사도 그렇고 가까운 거리에 한국을 통해 건너간 기술과 음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식은 고유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먹거나 날 것으로 만드는 방법과는 또 다른 음식으로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드가 중요해진 시대라고 해서 한식의 격을 떨어뜨리는 해법이나 빠름만을 강조해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과 중식, 조리법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조리법과 맛의 차이입니다. 중식은 빠른 불에 볶는 웍 요리가 많고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여 강한 맛을 냅니다.
한식은 발효와 절임을 많이 사용하여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중식은 강한 불에 튀기거나 볶는 웍 요리로 다양한 소스를 활용합니다. 짭짤하고 기름진 맛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향신료와 소스를 사용하여 풍부한 맛을 냅니다. 한식은 매운맛과 감칠맛이 강조되며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장류를 사용하여 깊고 복합적인 맛을 냅니다. 재료와 조리법의 차이, 우리 전통 음식과 일식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식은 생선, 해산물, 쌀, 채소의 간단하고 깔끔한 조리법으로 예를 들어 생선회나 초밥처럼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요리가 많습니다. 우리 음식은 다양한 발효 음식과 양념을 사용하여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계절의 나물과 각종 해산물, 생선 젓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의 맛 차이. 일식은 담백한 맛을 강조하며 간장, 맛술, 미소, 와사비 등의 조미료를 사용하여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매운맛과 감칠맛이 강조되며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발효 장류를 사용하여 굉장히 복합적인 맛을 냅니다. 일식은 작은 접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담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식은 푸짐하게 다양한 반찬으로 밥을 먹는 것이 특징이며 한상차림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동시에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